안녕하십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진행 안정혜 권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규성 장로님을 초대해서 만나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초대 손님에 응하신 장로님은 뉴욕 킨즈 장로교에서 40여 년간 실무 장로님으로 계셨고 현재는 자녀들 때문에 필라델피아 벅스 카운티 장로교의 협동 장로님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이규성 장로님을 소개합니다.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께서는 워낙 이제 모태신앙으로 한국의 역사를 말씀하실 듯할 정도로 많은 헌신을 하신 분인데 언제 예수님을 믿게 되셨나요?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요새 모태신앙 그러는데 저는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나서 모태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뭐 황해도 소래교회? 예, 지금 그 모태신앙이 된 그 유래가 제가 제 고향이 황해도 장현군 신화면 휴소리에 있는 휴소교회인데 여기 기도 장로교 뿐만 아니라 한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1882년도에 황해도 대구면 황해도 장현군 대구면 송정리라고 그러니까 소래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가 제일 처음으로 선교사에 의해서 세운 교회도 아니고 자생적인 교회로 태어났습니다. 그게 소상연실이라는 분 형제가 그 당시에 그 한국의 무슨 정부의 외교관 같은 그런 분이었는데 중국에 이제 파견 나가 있었는데 그때 불란서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영국에서 오신 선교사님들 거기서 만나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교인이 돼서 거기서 그 한국 말로 번역된 성경책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와서 이제 교회를 세운 것이 소래교회라고 해서 그 교회가 제일 첫번 교회가 되는데 바로 우리 동네가 그것이 이웃에 있는 교회들이기 때문에 몇 군데 전전하면서 저희 교회까지 교회가 들어온 것이 1920년도 후반부터 30년 사이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3년생인데 33년도에는 이미 교회가 설립이 돼 있었고 거기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고 그 정식적인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이제 그 황해도에는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지만 조란이 있어요. 좁쌀을 하는 그 마당질을 할 때인데 이른 가을에 그걸 하게 돼 있는데 나 낳는 날이 수요일 저녁이었대요. 우리 집에 예배당 바로 밑에가 있었는데 그 저녁에 3일 예배 보러 가시는 분들이 우리 집을 지나가면서 저 애기 엄마 저렇게 만삭이 됐는데 마당 지나네 그러고 갔는데 예배 마치고 나니까 아들을 낳았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러니까, 장로님이셨군요. 네, 이제, 네, 아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그때 그분들이 다 들어왔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니고 몇 번이 들어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들이 들어와서 기도를 하셨겠잖아요. 네. 그런데 무슨 기도였겠어요? 그쪽에 축복 기도하셨겠죠. 기도. 네. 근데 지금 제가 이제 80이 넘어서 하늘나라 갈 때가 됐는데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때 그분들의 그 순수하고 간절한 기도가 네. 하나님 앞에 상달해서 내게 응답되었구나 하는 걸 저는 흥판 많은 세상 살아오면서 심하다 빼마다 느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기회가 되면은 그를 위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해 주실 겁니다. 네, 장로님은 모태에서부터 벌써 택정되신 네. 그런 분이시군요. 네, 그 예수님을 영접하신 후에 특별히 그 일들이 그동안 많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일날 교회 못 나가게 하는 핍박도 받으시고 이런 거 좀 말씀해 보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시골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세월은 흘러서 2차 대전이 끝나고 이제 38선이 막히면서 38 저희 사는 데가 38 이북입니다. 거기에는 자연적으로 공산당들이 들어왔죠. 그래서 공산당들이 들어와서 전 그 중학생들 고등학생들 할 것 없이 전부 다 이제 공산 사상을 주입하는 그때인데 그 처음에 8.15 해방되고 나서는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요. 저희는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성경책을 와서 그 한글을 그때부터 알았어요. 우리는. 네. 근데 다른 아이들은 한글을 처음 본 거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학교 공부할 때도 제독이 돼 있는데. 그래도 뭐 예. 반장도 하시고. 뭐 그렇죠. 회장도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네. 응원단장도 그, 예, 하시고. 그, 그런 도구로 네. 이제 학교에서 이제 반장도 하고 이제 소년단 단장도 했는데 네. 그것이 이제 또 어려움을 겪은 동기도 됐죠. 네. 그 교회 못 나가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일요 행사라는 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때 그거 한 말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우리 학교에만 해당됐던 게 아니고 북한에 있는 전교회 막 명령이 내렸던 것 같아요. 예수 믿는 아이들 학교 저 교회만 나가게 하기 위해서 일요 행사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이제 주일날 교회 나와라 그랬는데 우리 교회에는 그 조그만 좀 면이지만은 교회가 다섯 개 그렇게 있어서 다른 교회 나가는 아이들도 다 있고 우리 교회들도 아이들도 있고 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런 바람이 부니까 다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고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때 이제 우리 교회에서 나가는 몇몇 독신한 분들과 또 우리 상영순 목사님 그 교회 교인들하고 이제 몇 명은 저기 학교를 안 가고 교회로 갔어요. 그런데 네. 그 다음날 월요일에 들어가가지고 교무 선생한테 다 불려가가지고 공부 한 시간도 못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교무실에서 벌써 적도 있어요. 네, 태아까지 맞으셨다고요? 예, 그러니까 네. 결국에 와서는 그 회유하다 하다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들 사람들 얘기가 그렇죠. 너는 빈농의 아들로서 머리도 좋고 다 좋은데 너 공부만 잘하면 이제 얼마나 출세할 텐데 왜 예수 믿느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회유를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끝까지 믿음 주셔서 잘 지켰던 것 같아요. 네, 그 당시에 뭐 곽선희 목사님 같은 네, 분들 다 거기 계셨다고요. 네, 곽선희 네. 목사님은 그 학교에서 제 2호 퇴학생이 됐대요. 네, 그 당시에 장로님께서도 친구도 다 없어지고 또 이렇게 정말 황해 바다를 쳐다보시면서 기도하신 게 있었죠. 네, 근데 그때 그 퇴학당할 당시 네, 네. 무서운 게 뭐냐면요. 사람이 친구를 근접하지 못하게 막는 거요. 네. 그게 아주 가혹한 형벌 중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에 네. 내가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말을 안 할지라도 친구들도 저를 피해요. 네. 누구 욕만 안 읽으면 피해요. 그러니까 네. 내가 자꾸 외로워지는 거죠. 그렇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니까. 예.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저녁 때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내 생명 걸어주세요. 2만 원 축하합니다. 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웃으셨을 거예요. 그렇죠. 야 이놈아 조금만 참으면 이제 대한민국으로 나가서 미국까지 가서 그렇게 살 텐데 뭘고 네. 삶을 참아서 그러냐 그랬을 맞아요. 거예요. 그러나 네. 지금도 저녁 노을 해지는 그 거울을 보면 네. 황해바다에 지는 그 저녁 노을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 정말 그 가슴으로 우러나는 그렇죠. 피눈물 나는 기도를 하던 생각이 네, 너무 순수하시고 정말 열정적이신 믿음을 가지셨어요. 근데 신의주에서 고등성경학교 뭐 이런데도 네, 그래서 학교는 공부는 하고 싶고 다른 학교에서는 안 받아주니까 기독교 학교를 찾았지요. 네, 진남포회가 성경 그 고등성경학교에 있었고 신의주가 고등성경학교에 하나 있었고 그리고 청진회가 하나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미 벌써 진남법고는 저기 폐쇄가 됐고 그래서 신의주는 학신하고 올라갔더니 거기도 역시 폐쇄돼가지고 그러니까 1950년대 당시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6.25 근처. 6.25 바로 전 네. 6.25는 해죠. 네. 1951년 일사후퇴 때 피난 오시는 거를 어선으로 타고 오셨다고요? 네. 그, 네. 그 우리 그 소외 받으니까 백년도도 같았고 초도도 같았으니까 네. 거기서 이제 그 피난 물결이 저기 할 적에 그 아는 사람 통해서 이제
조그만 어선을 노릇하고 이제 초도까지 나간 거죠. 네, 뭐 그냥 갈 데 없으니까 소나무 뿌리까지 잡고 기도하시는 네. 참 간절한 기도도. 네, 그쪽에 네. 그 내 평생에 그렇게 그 울부짖는 기도는 처음 해봤던 것 네, 같아요. 네, 그렇죠. 저희도 사실 어렸을 때 학생 때 소나무 잡고 기도해야 된다고 해서 좀 해봤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 장로님 워낙 믿음적으로 앞서 계시니까. 근데 그 백령도에서 해병대도 들어가시고 제대 후에 네. 갈 때 올 때 없으실 때 또 간절한 기도 좀 말씀해 주세요. 네. 그 이제 해병대에 들어가 가지고 3년 동안 정말 해병대에서 유명화되는 전투는 다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용감한 해병이죠. 네. 근데 이제 때가 돼서 제대를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제대를 안 해요. 나이들이 나보다 그때 내가 17살이니까 보통 우리 동생들이 나보다 5살 위더라고요. 네. 그 사람들은 좀 철이 들었으니까 제대를 안 한대요. 이제 이 군대에서 밥 주는데 먹고 좀 있다가 나가도 되지 않냐. 근데 무엇 때문에 그랬는지 그렇게 나가고 싶어서 나갔는데 제대증을 받고 옷다리 하나 굶어지고 나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하늘을 쳐다보도 갈 데고 산을 쳐다보도 갈 데고 하나님만 붙들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죠. 그쪽에는 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네.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 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나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는데 무뚝 떠오르는 게 그 해병대 신병교육대 안에 있는 군종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그걸로 찾아 들어가니까 그때 이정건 목사님이 계셨는데 뭐 모르는 분인데 반갑게 맞아줘요. 그래서 가실 얘기를 했더니 그럼 잘 왔다고 그러면 보내준 것이 하긴 해군 상위군의 교도소라고 박찬범 목사가 운영하는 그 교육기관이 있었는데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제가 이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의정부 네. 의정부 의정부로 네.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의정부에 들어가서 이제 그 미일군단 사령부 안에 있는 포스트 오피스 그 우평국에서 이제 일을 시작해서 네. 거기서부터 이제 월남까지 네. 그 다음에 이제 월남 전쟁 나면서 월남에서 기술자 모집해서 같이 이제 미군 회사로 이제 거기도 가서 한 3년 남은 날 있다 와서 네 참으로 정말 어떻게 보면 힘들기도 하지만 오직 하나님 때문에 예. 하나님 바라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승리하신 분 중에 한 분 장로님이시군요. 근데 그동안에 자녀들이 제가 사실 벅스카운티 교회에 경로대학을 참석하잖아요. 예. 그런데 보면은 아드님 소식이 종종 잘 들려요. 네, 그래서 부러워요. 네, 부럽고요. 또 권사님도 너무 좋고 또 자녀들 얘기 뭐 자랑하지 말라 그러지만 제일 꼼하세요. 아니, 뭐 자랑할 거 없고 뭐 아들 하나 딸 둘인데 네. 또 아들이 참 효자예요. 그래서 네. 그런지 하나님 축복받아서 사업도 곧 잘하고요. 그리고 며느리가 이제 의사예요. 저기 네. 예, 패밀리 같은데 이제 참 이쁘고 네. 참 뭐 믿음도 믿음도 네. 좋으니까 또 그렇게 네, 많이 근데 네. 아까 이제 그러면 좀 하나 도움으로 감사한 거 있어요. 네. 그 사돈 장로님 권사님이 네 너무 좋아요. 동갑내기예요. 네. 예, 근데 그 이렇게 보면 그렇게 그 마음이 맞아요. 네. 그래서 맨날 같이 살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거 같아요. 예, 같이 사는 지 네. 20년 넘어요. 네. 근데 한 번도 친구죠, 그냥. 네. 그저 그냥 네. 친구 겸해서 근데 다른 사람들도 부럽다고 그러는데 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그렇죠. 사돈지간이 네. 이상하게 멀고도 가깝고 가깝고도 네. 먼. 네. 네. 큰 사원은 목사고 네. 작은 사원은 지금 박스감장의 장로예요. 네. 하여간 참 하나님께서 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다 축복을 많이 주신 장로님 가정이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그 퀸즈 장로교에서 교회 질 때 이렇게 장로님이 참 많이 힘들게 뭐 겉으로 보나 안으로 보나 수고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놀라웠던 일들 이런 거 권사님에 대해서도 조금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교회 건축이 되는 게 교회, 뭐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면 그렇죠. 네. 안 되겠더라고요. 네. 그 교회 짓려고 시작할 적에 건축위원장을 위시해서 그 돈 푼이나 있는 사람들이 한 30여 명 가족이 나갔습니다. 네, 그렇죠. 언제나. 네. 이 퀸즈 장로교 못 짓는다. 누가 돈 댈 사람 없다. 그러고 나갔대요. 그런데
뭐 지켜내 못해요. 어떤 사람 있었죠. 그 사람도 네. 있었으면 골치 아픈 일이 많았을 텐데 네. 하나님께서 정말 심하다 때마다 해줬는데 그때 이제 더욱 감사한 거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여전도에 회장하면서 네. 그 바자회와 모든 것을 이끌고 나갈 때 우리 사모님하고 정말 뜨겁게 기도하면서 그 네. 하나하나 장목사님 예. 네. 보면 너무 감사해요. 네 그렇죠. 희생 없이는 절대 네. 네,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제 장모님께서 이제 후세 우리 2세들 또 3세들 앞으로를 위해서 이렇게 조언의 말씀을 좀 해주세요. 뭐 조언이라니 나 살아온 과거밖에 더 얘기할 게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 잘 믿으면 복받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믿어야지 세상 지혜와 세상 모습으로 이제 자기가 살려고 그러면은 그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젊은이들 그래서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뜻을 따라서 신앙생활 잘 해주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퀸즈 장로교회에서 40여 년간 시무장로님으로 계시고 현재 자녀들 때문에 벅스카운티 교회 필라델피아에 오신 이규성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가 교회를 섬길 때는 은밀한 것을 보시고 가장 자세한 일들까지도 우리 하나님이 쳐다보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믿기를 권면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쁘신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